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엑토에서 출시된 노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스펙은 블루투스 5.0이고 좌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TWS 완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지금 상자 제품에도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고요. 사진상으로도 어떤 디자인인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직접 제품을 살펴보자면 보시면 굉장히 슬림하고 긴 한 선이 꽉 잡히는 충전 케이스가 사용되고요. 중간에 액터 문구가 보이고 좌우 사실 방향성이 없습니다. 모양이 동일해서 어디에 꼽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양쪽에 한 개씩 장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측면에 보시면 마이크로핀 충전 포트가 있고 LED 점등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블로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착을 했을 때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 케이스의 배터리 잔량을 알려줍니다. 지금 충전 중일 때는 측면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요? 분리가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한번 등록했던 스마트폰과는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제가 우선 제가 사용하는 LG G7 휴대폰에 먼저 페어링을 했었고요. 한번 페어링한 제품이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는지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어폰을 좌우를 분리하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모델명이 엑토 TWS01L로 등록이 됩니다. 우선 좌우 이어폰인데 기본은 왼쪽 이어폰이라서 L 이어폰으로 작동되고 싱글 이어폰으로 사용할 때는 왼쪽 오른쪽 개별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래를 틀면 당연히 좀 소리가 안 들리시죠? 블루투스로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사용을 안 할 때는 충전 케이스에 장착을 하면 되는데 충전 케이스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완전 무선 이어폰 충전 케이스는 좌우 구분해서 장착을 하는데 엑토 노블 제품은 이어폰 자체 디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어폰 자체는 좌우 구분이 있지만 충전 케이스에 장착할 때는 좌우 구분이 없습니다. 편한 대로 꼽으시면 돼요. 내부에 충전 포트가 있고요. 그냥 모양대로 장착. 이게 내부에 그 자석이 내장되어 있는데 흔들어도 빠지지 않고 굉장히 생각보다 튼튼한 느낌이 들고요.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제공되는 파우치가 있어서 넣고 보관하시거나 이동 중에 가방에 넣거나 할 때 사용하시면 충전 케이스에 상처도 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토에서 출시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블로그에서 직접 어떤 음질이었는지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